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C투자개발 부동산연구소의 이채빈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C투자개발연구소 이채빈 소장입니다. 2023년이면 우리나라 처음으로 인구 성장률 마이너스대에 돌아서는 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구당 세대원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긴데요. 올한해 출산율이 역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자료가 실감되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형 아파트를 먼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기대해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소형 아파트는 어떻게 투자해야지, 임대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그 투자 포인트도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잠시 후에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채빈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채빈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용인시 죽전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분당선 죽전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6분이면 도달하실 수 있으며 환승을 통해 미금역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TX A노선이 분당선 구성역에 개통될 예정으로 삼성역까지 약 1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용인의 핵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죽전과 수지 상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인데요. 또한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보정동 카페거리와 가깝고 용인 아르피아 체육공원, 죽전 체육공원, 탄천 등이 있어 생활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용인시 죽전동 아파트의 모습은 어떨까요?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소형 아파트인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의 건물로 총 23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CTV, 무인 택배함, 풀옵션 빌트인 시스템, 디지털 시큐리티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어 안락한 주거 공간을 선사하는데요. 특히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면적이 넓어 신혼부부와 1인에서 3인 가구의 선호가 높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 반사 효과를 얻고 있는데요.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교통이 개선됐고 판교와 분당, 광교와 맞닿아 있는 우수한 입지에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의 연장,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의 호재가 있어 본격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용인시 죽전동의 신축 소형 아파트입니다. 네, 최근에 이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까지 발표가 됐죠. 이 철도 노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GTX A노선 오늘 착공식 열립니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아파트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개요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건물 특징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네. 분당선 죽전역 도보 6분 거리 위치에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신분당선 동천역과도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죽전역을 이용을 해서 한정거장 미금역 가면 신분당선을 이용을 해서 강남역, 양재역까지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훌륭한 교통망입니다. 면적은 실사용 35.14제곱미터고요. 공급은 40.74제곱미터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 건물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7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월세가 잘 나오는 1.5룸의 구조이고요. 준공은 2021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건물 특징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물 안에 태양열 시스템이 건물에 도입이 되어 있어서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관리비가 적게 나오면 당연히 임대 수요도 몰리겠죠. 두 번째로는 직접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자주식 주차가 11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하 3층부터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투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 두 가지이고요. 앞으로의 자주식 주차가 있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는 앞으로 가격 상승이 클 것으로도 예상을 하는 부분이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로 넣게 되면 시공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옵션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그리고 기본적인 모든 옵션은 갖추고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모두 다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 되어 있고, 지상 1, 2층이 이제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 입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쓸수 있도록 편의점이라든가 세탁소 같은 편의시설을 넣을 예정이고요. 후면부는 피트니스 센터나 주민 커뮤니티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과 후면부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안전과 방범을 위한 주차장에 비상벨이 있고 또 요즘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들 생산되고 있죠.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도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갖춰져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택배함과 그리고 건물 내 외부에 CCTV 모두 다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소형 아파트, 21세기에 2020년대에 걸맞은 아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점들이 굉장히 또 눈에 띄었는데, 일단 태양열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비 줄여갈 수 있죠. 지금 옵션도 풀옵션 빌트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디지털 시큐리티 시스템으로 보안까지 철저하다는 점, 이런 점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쯤 죽전동 일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잖아요.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도 같이 좀 살펴주시죠.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프리미엄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소형 아파트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꼭 짚고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할수 있는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몰려오는 배후 수요가 얼마나 클지랑, 세 번째는 이제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점검해 오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소형 아파트가 이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갖고 있는 매물입니다. 교통편을 보시면은 분당선 선릉역까지 이어지는 분당선이 죽전역으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죽전역에서 한정거장 가면은 신분당선을 이용을 해서 강남역과 양재역을 또 30분 이내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외에 이런 훌륭한 교통망과 동시에 그 매물지 바로 도보 6분 거리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바로 옆에는 이마트가 또 크게 대형몰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도보 한 5, 6분 정도에는 아르피아 체육공원, 그리고 탄천길을 이용을 해서 자전거로 정자역까지 또갈 수가 있고, 여의도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녹지 공간과 체육공원, 그리고 그 자전거 도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1인 가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주거 환경을 갖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를 보시면은요, 용인은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수지구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 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인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 자가 비율이 낮은 편이어서 가격 상승 여력도 갖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발 호재를 보시면은요, 개발 호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교에 5배가 넘는 플랫폼 시티가 형성될 예정인데요. 이미 경기도청에서 승인이 11월 3일날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교가 현재 7만 명이라고 하면 5배라고 하면은 4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40만 명이 수용이 되지 않아도 반만 생각하셔도 20만 명입니다. 판교보다 훨씬 큰 플랫폼 시티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 배후 수요 자체가 크기 때문에 주택 상승의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용인 땅의 용도를 보시면은 성장 관리 권역과 자연 보존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밀억제 권역인 서울에서
그 기업체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법인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시티의 상업지구는 기업 유치에 상당히 쉬울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만큼 판교만큼 커질 것으로 또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랫폼시티의 그 지역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주거 환경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 주거를 20%를 줄이고 상업지구와 그리고 중심 상업지구로 바꾼다는 얘기인데요. 80% 이상이 모두 다 상업지구로 되게 되면은 이제 고용 창출과 또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어서 임대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 A 노선이 이제 조기 개통일과 이 소형 아파트의 준공일이 함께 맞물리는 건데요. 2023년 개통이지만 우선 SRT 라인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2021년이 삼성역까지 가는 GTX가 개통될 예정이랍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편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또 기흥역에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까지 그 경전철 연장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광교 테크노밸리와 지금 이 플랫폼시티의 그 산업이 같이 교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거리도 될 수 있고 서로 그 상업지구가 서로 맞물려서 인구 유입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바로 교통입니다. 일단 분당선과 신분당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강남까지 빠르게 갈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 GTX A노선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파주 운정부터 이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죠. 오늘 이따가 오후 1시에 킨텍스 쪽에서 이 착공식이 열립니다. GTX A노선 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아까 전에 엄청난 규모의 플랫폼 시티가 조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바로 GTX의 파워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셨던 수지구 죽전동 아파트의 가격적인 부분까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죽전동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되나요? 네. 실투자 금액이 3천만 원으로 소액입니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할 경우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3천에 80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액은 1억 7천만 원 예상합니다. 대출과 월세를 활용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합니다.